뭐 항상 이승환 선생님 얘기하시는 게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선생님이 왜 저한테 하셨는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느끼게 되거든요. 이리 하니까 너무 막 뭐라 그럴까 한 이렇게 딱 한 대 맞으셨다 그럴까요? 사실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1등을 했고 이제 뭐 팬들의 그 반응이라든가 했던 공연이라든가 이런 사이즈라든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과연 누가 나를 이길 것이냐, 내 위에 뭐가 있을 것이냐, 누가 나와도 무섭지가 않았어. 내가 콘서트를 하기 때문에 방송국을 못 갔어요. 근데 방송국에서 중계차를 보내갖고 이혼방송으로 그 순위 프로에서 그렇게 하는 게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진영 씨가 지금 코엑스에서 콘서트 중인데, 자 코엑스에 현진영 씨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방송국에서 방청객들이 아 1등했다라고 환호하는 소리와 콘서트장에서 우리 그 콘서트 관객들이 환호하는 소리를 진짜 그 기분은 물론 요즘 뭐 아이돌들은 많이 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정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고 그런 거를 너무나 많이 겪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늘 높은 줄 몰랐죠. 그러니까 내 위에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교만하게. 뭐 지금도 그 교만의 뭐 어떤 잔해가 있어요. 지금도. 괜히 허세 부리고 시건방 떨고. 그 뭐 좋게 얘기하면 음악적인 자존심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그때 생긴 찌꺼기가 아닐까. 아버지가 처음 1등 했을 때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했는데 진짜 저희 아버지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호들갑 떨지 말라고. 아버지 나 1등이야. 막 이제 우리 다 이제 행복할 일만 남은 거야. 막 이러고 이제 막 울면서 전화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딱 하신 말이 호들갑 떨지 마라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수만 선생님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1위 하기 전부터 사실 내가 변하기 시작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한 3, 4주 방송을 하면서 상황이 바뀌잖아요. 점점 사람들 더 많이 알아보고 좋아하고 응원하고 이런 게 몸에 사실 느껴지거든. 이게 뭐 4주 있다 딱 뜨니까 1등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1등을 한 조짐이 그 3, 4주 동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집에서 아버지한테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보였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호들갑 떠지 말고 이럴수록 더 겸손하게 모든 일에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비슷하게 이수만 선생님이 하셨거든요. 아 뭐 일단 차도 사주시고 선생님이 그때 각 그랜저, 아 그때 그랜저면은 아 그때는 92년도에 그랜저면요 아 최고예요. 아무튼 그때 저희 매니저가 이제 소나타 타고 다닐 때인데 매니저 차를 낙서를 애들이 흰 차인데 너무 낙서를 해갖고 그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차를 사주셨어요. 핸드폰. 선생님이 쓰시던 그 당시에 뭐 이름은 까먹었는데 진짜 요만한 휴대폰인데 그거를 선생님이 저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처음 휴대폰이라는 걸 가져봤죠. 사실 뭐 주머니도 든든하고 댄서 시절에 막 돈이 없어갖고 겪던 시절을 잊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기실이 이제 대부분 보면은 같이 써요. 가수들 몇 명이. 근데 저보다 아주 선배님이 오지 않는 이상 대부분 혼자 쓰게 해줬고 작가님들이나 피디님들이 직접 와서 이렇게 또 상냥하게 인사하고 1등을 하고 나니까 사실 관계자들이 조금 더 대우를 해준다는 거를 느꼈죠. 자,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리허설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1등을 해서 조금 더 늦게 와서 좀 자고 와갖고 리허설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는 조금 받았죠. 스케줄이 하루에 몇 개씩 되니까 드라이 리허설 못하고 카메라만 할 경우 있고 드라이 리허설 할 때 다른 방송을 하고 넘어오고 아니면 드라이 리허설만 하고 다른 방송을 갔다가 카메라 리허설 빠지고 본방에 들어온다거나 이런 게 뭐 잦았죠. 아예 리허설도 못하고 본방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이분은 누구시죠?
얘네 오빠예요. 고마워했던 사람보다 저를 비웃었던 사람들, 그 제가 이제 안 좋은 일이 있고 나서 저를 외면했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복수라고 그러기는 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제가 1등을 하고 할 때 다시 저에게 다가와서 좋은 느낌으로 할 때 사실 제가 많이 비아냥거렸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교만의 끝이었죠. 사실 제가 잘못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실망을 했던 건데, 저는 그거를 네가 나 힘들 때 이랬지라고 좀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되게 많이 반성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게 통쾌했고, 또 저한테 고맙게 해줬던 사람들한테 선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뭐 시계도 사서 주고, 뭐 사실 그것 때문에 뭐 카드를 많이 쓰긴 했는데 그때 뭐 한 2, 3억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카드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한도가 없는 카드가 있었어요. 뭐 그 당시 뭐 은행 한도가 3천만 원 정도였는데 은행별로 카드가 다 있었어요. 제가 또 돈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현금을 만지는 것보다는 카드를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썼죠. 그리고 뭐 나한테 고마운 사람들한테 이거 선물하고 저거 선물하고, 근데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진짜 뭐 너무 무분별했죠. 진짜 그 이제 한참 이제 제가 1등 할 때 그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기본 10명 15명 이상 집 앞에 놀이터에 저 심지어 텐트까지 쳐가면서 여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제가 집에 몇 시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계속 진을 치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면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저를 만진다거나 사인을 받는다거나 이러면 또 이제 딱 제가 집에 들어간 순간 또 일부가 해산했다가 또 이제 제가 나오기 직전에 아침에 또 다시 와서 저를 기다린다거나 뭐 이런 게 거의 매일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살던 아파트의 반상회 때 우리를 이사 보내라, 그 시끄러워서 주민들이 못 살겠다 뭐 이런 건의도 나왔다고. 그리고 저희 집 그때 2층이었는데 아무튼 1층부터 그 3층까지 낙서가, 아이들이 낙서를 막 해갖고 낙서가 막 해서 저희가 막 사비로 페인트 칠해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한 번은 진짜 너무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 맨 와서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그 당시 저희 새어머니랑 친해진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제가 막 피곤해서 새벽에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엄마랑 되게 친했던 여학생이 엄마한테 선물을 주고 진짜 오빠 자는 모습 한 번만 보여달라고 사정을 했대요. 그래갖고 새벽에 잠들었는데 엄마가 그 친구를 방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좋아서 저 얼굴만 보고 갈 줄 알고 엄마가 넣어줬겠죠. 여학생이니까 뭐 그러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위로 제 머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이쪽 머리 이만큼이 거의 뭐 영구처럼 땜빵 난 것처럼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이 도망간 거예요. 나는 소리 질러 왁 지르고서는 딱 깨니까 뭐가 싹둑 잘려갖고 애가 푹 하고 뛰어나가는 게 보여요. 아버지 난리 나갖고 저희 그 새어머니 쫓겨났잖아요. 그때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싹둑 잘려버린 거예요. 요즘은 이제 투블럭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일부러도 자르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생각한 게 이 땜빵 난 부분을 뒤까지 길이를 맞춰갖고 다 밀어버리자.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이 뒤통수 머리를 묶고 나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를 싹 진짜 짧게 싹 스포츠로 티 안 나게 밀고 여기를 딱 묶고 나갔죠. 방송에. 그 머리가 유행을 한 거예요. 그 머리를 한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학생이 무서운 행동을 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 학생의 그 돌발적인 행동 덕분에 그 당시에 그 머리 스타일이 큰 유행을 했었던 일이 있었죠. 그때도 팬들이, 팬클럽에서 팬들끼리 굉장히 큰 선물을 주고 그랬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선물은 그 백혈병에 걸린 한 여학생의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이제 항상 그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힘들어하는 본인 딸이
제가 TV에 나오는 거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한 번만 자기 딸에게 얼굴을 보여주는 게 소원이다 이러면서 이제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저에게 이제 손수건을 하나 선물을 했어요. 자기 딸이 진영이 오빠 노래하고 춤추고 땀 많이 흘릴 때 따끄시라고 거기다 이제 술을 놨다고 그러면서 이제 선물을 줬는데 그거 지금도 그게 제가 마음에 좀 한구석에 계속 이제 남아있는 게 아, 왜 조금만 시간을 내서 그 친구한테 뭐 가보지 못했을까? 뭐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하루에 우체국에서 뭐 이만한 20kg짜리 그 푸대로 막 두 개, 세 개씩 팬레터가 매일 회사로 왔는데 솔직히 다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그 회사 직원들이 읽어주고 내용 얘기해주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중에 정말 사연이 너무 깊어서 그분의 편지를 제가 직접 읽고 그 손수건을 이제 받았는데 그 손수건 하나가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도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고 소중했던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그냥 미안해요. 굉장히. 왜 그때 조금 더 겸손하지 못하고 팬들 하나라도 내가 챙기지 못했을까. 요즘은 되게 팬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하거든요. 근데 왜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를 많이 하죠. 절대 하나는 이제 그 저 하나는 좀 뚱뚱한 친구 하나 있었고 하나는 이제 정배라고 또 호리호리 현진영고 진영고 할 때는 또 그 친구가 있었고 그 뚱뚱한 친구는 그 제가 이제 이태원에서 자취할 때 그 비디오 가게를 하셨던 형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내미가 흐린 격수의 그대를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야. 그래갖고 그 친구를 이제 한번 이제 같이 방송에 나왔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화제가 됐죠. 그리고 한 친구는 이제 그때 아마 아역 배우였는데 정배라고 그 친구하고 광고도 찍고 그랬어요. 뭐 만화 주제가도 부르고. 네, 신곡 준비로 인해서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현진영 씨가 동심으로 돌아가서 만화 영화 주제곡을 랩송으로 불렀습니다. 아무튼 흐린 격수의 그대 현진영고 진영고 이 두 곡 자체가 청소년들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현진영고 진영고가 그 당시 유치원생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곡 1위에 선정이 됐어요. 탐사방학관? 상큼하큼하다 아직 그리워하네 그러면 후속곡으로 어떤 곡을 선택할 필요도 없이 네 그냥 바로 현진영고 진영고가 됐죠. 그 당시에는 가수가 본인의 이름을 갖고 노래에 넣어서 하는 노래가 없었어요. 전부를 랩으로 이렇게 하는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이름감이 있긴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흐린 기억 속의 그대를 현진영고 진영고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그 현진영고 진영고는 이제 제 이름을 각인시켜 주는 곡으로서는 완전히 큰 역할을 했죠. 노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는 그 랩이라는 것 자체가 양념이 돼 있고 나머지가 이제 흐린 격수의 대처럼 중간적인 양념으로 있고 멜로디를 더 우리나라 대중들이 선호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1등은 못했지만 상위권에 있었고 현진영고 진영고가 뭐 1등을 떠나서 굉장히 제가 발표한 노래 중에 가장 많이 제목이 불려지는 곡이었어요. 복싱을 경기를 되게 좋아해요. 보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현진영고 진영고를 노래를 만들고 안무를 생각했는데 그 의상이 긴 트레이닝복 후드 트레이닝복 위에 반팔을 위에 덮어서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상 스타일이 복싱 트레이닝 할 때 많이 입거든요. 뭐 타이즈 같은 데다가 반바지 입고 줄넘기 많이 하고 하잖아요.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그 의상을 한 거였는데 춤을 복싱에 관계된 춤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복싱 경기장을 실제로 갔어요. 실제로 가서 보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제 그 손 동작 같은 거를 주로 했죠. 그래서 제 춤을 보면 그냥 이렇게 추는 게 아니라
손이 이렇게 돌아가요. 예, 복싱이 보면 주먹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저는 디테일하게 본 거죠. 그래서 춤이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춤을 실제로 복싱 경기장도 가고 이제 또 복싱 당에 가서 또 기초 트레이닝도 좀 받고 이러면서 춤을 만들었죠.